67의 최윤아 성도입니다. 뒤돌아보면 항상 주님의 손길이 저와 함께 계셨음을 느낍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신기하게도 학교, 직장, 어디든지 기독교인들이 제 주위에 있었고 정말 당연하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단순히 재미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가족 중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기보다는 즐거운 놀이 시간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이사를 하여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매번 새로운 친구들의 권유로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이 순수하고 의심이 없듯이 저도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전도되어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고 저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학창 시절에는 일주일 중 주일이 가장 즐겁고 기뻤고 교회에서도 주님께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에게도 임재해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며 고등부에 올라가서는 임원 활동도 하는 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점점 교회보다 바깥 세상이 즐거워졌고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더욱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점차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저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나약한 신앙이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보다도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느껴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 대예배만 드리던 모습에서 벗어나 교회 청년부 생활을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가난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남미의 에콰도르에 2년간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치안이 좋지 않는 남미의 특성상 항상 주위를 경계하고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지냈지만 동시에 그들과 함께 잘 융화되어 살고 현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콰도르는 국가적으로는 카톨릭 국가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심이 엄청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네이티브인 원주민과 히스패닉 인종 간의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차별당하는 원주민들의 삶을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원주민 학교의 교사들의 역량 강화, 학교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섬기면 좋겠지만 사실은 저도 그들보다 내가 나은 삶을 살고 산다는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의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개발도상국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국제협력 관련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간호사 출신이었으므로 그 중에서도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보건 일을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발도상국에 출장을 가면 몇 달씩 있다가 오는 일을 반복하였고 그 나라에서도 외진 지역에 있다 보니 교회에 가는 것도 어렵고 인터넷 등도 불안정하여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간혹 어떤 나라에서는 수도에 머물면서 한인 교회가 있어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시골 외딴 지역이라 제 스스로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한인 선교사님을 만난 적도 있었는데 무슬림이 대부분인 그 나라에서 사역하시면서 불편한 곳에서 지내시고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모습에 감동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절대 평생 이런 곳에서는 못 지내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의 연약한 점을 다시금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보건 일을 하면서 학업을 지속하여 박사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 중에 있을 때 기도하여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서울에서 울산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교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때마침 코로나19가 너무 거세게 확산되어 대면 예배가 어려웠으며 남편은 서울에 있고 저만 먼저 울산으로 오게 되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교회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울산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원래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의 온라인 유튜브 동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었고 1년만 주말 부부를 하고 울산으로 내려오기로 했던 남편의 발령도 1년이 늦어지게 되어 혼자서 2년 동안 울산에서 온라인 예배에만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노력했으나 점차 예배를 TV 보듯 드리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고 기도 시간도 줄어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기다리던 끝에 남편이 울산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오게 되었고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 대면 예배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고지가 없는 울산에서 교회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대형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소식을 알게 되어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서울에서 울산으로 발령받고 새로운 부서에서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에서 처음 드리던 예배 시간에 혈유병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나음을 입었다는 설교 말씀을 통해 남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되었고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믿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지냈던 시절도 있었고 또한 나태하게 예배만 참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바쁘다는 이유로 학업이 끝난 후에는 코로나19라는 변명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이 뜨겁던 시절에는 항상 교회 봉사를 하고 주중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했었는데 그러던 모습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은 한 시간 남짓 주일 예배도 길게 느껴지는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형교회에 나와보니 제자훈련이 참 잘 되어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교회라서 저도 첫사랑의 마음을 되찾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보면서 간증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